안녕하세요. 유인 동력 초경량 비행장치에 안전하고 자유로운 비행을 위한 독립 비행활동을 추구하는 패러노마드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원스탑 민원 처리를 통한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 절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서를 준비하고 비행 계획을 미리 파일로 작성해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원스탑 민원을 검색해서 APS에 로그인합니다. 화면 상단에 항공 민원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창을 열어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서를 엽니다. 신청서는 신청인, 비행장치, 비행계획, 조종자, 동승자, 탑재장치, 첨부파일 및 접수부서 담당자 지정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인 란에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고 연락처에 휴대전화 및 팩스번호를 입력합니다. 팩스번호는 결제 후 비행승인 내용을 수신해야 하므로 꼭 필요합니다. 비행장치 란에 회색으로 비활성화된 칸에 종류와 형식 및 안전성 인증서 번호는 신고번호를 입력하고 반영을 클릭하면 자동 생성됩니다. 용도는 레저 비행으로 선택하고 소유자 성명 및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비행장치에 신고번호를 입력하고 반영을 클릭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는 그냥 두면 됩니다. 종류와 형식 및 안전성 인증서 번호가 생성됩니다. 비행 계획 란에 일시를 입력합니다. 비행 승인 기간은 최장 180일까지 가능합니다. 구역은 첨부 파일 참조라고 입력합니다. 비행 경로는 미리 파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행 목적 및 방식은 레저 비행 및 시계 비행으로 입력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하고 경로 및 고도는 첨부 파일 참조라고 입력하고 반경 2km 500피트 AGL로 입력합니다. 조종자 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인원을 입력합니다. 신청인과 조종자가 같은 경우 신청인 정보와 동일함을 선택합니다. 자격번호 또는 비행 경력 란에 조종자 자격증 번호를 입력합니다. 동승자 란은 비워두면 됩니다. 탑재장치 란에 휴대전화 및 무전기 정보를 입력하고 2차 감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는 없음으로 입력합니다. 첨부 파일 란에 미리 작성해 둔 비행 계획 파일과 조종자 자격증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접수부서 및 담당자 지정 란에 각 지방 항공청, 항공운항과를 선택합니다. 담당자는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면 하단 중앙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화면 상단 우측에 접수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접수된 문서의 민원 진행 상황은 항공 민원 처리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제가 나서 비행 승인이 나면 입력한 팩스로 문서가 수신됩니다. 이제 조종자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활동을 즐기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